자, 이제 시상을 합니다. 우리 저 전도사님 시상, 전도사님 시상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좌측으로 붙어 미국 쪽으로 붙어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지금 미국 말도 안 야, 다 뜯었어. 우울할 때 와야지 다. 야, 신경 쓰지 말고 가.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와. 정서로 가리지 마. 우리나라의 모델이 있어, 지금. 빨랑해. 서서 해, 이제. 목 움직이는 거 안 하냐? 목 움직이는 거. 그래, 또. 마지막 남은. 목 움직이는 것 좀 보여드려. 아, 땅에 앉아서 부근. 배트맨이 왔다, 야. 뭐 하는 거야? 왜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가자. 물을 떠야겠다. 또 그거 또 가려. 네.
적들 가리지 마노, 넌 빠져. 야, 궁디만 보여줬네. 은혜를 받고 일생을 주께 헌신하며 귀한 열매로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우리 양 고등일보 학생들의 생활과 그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우정과 선생님과의 친교와 모든 생활 표정 위에 그리고 헌신하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돌보신 귀한 선생님들과 그 가정과 부장집사님,
구간 집사님, 총무 집사님, 일터와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한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등일부는 원주 수양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제를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전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평소에 따라가는 것들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며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생활을 하자는 데 그 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1년의 전체의 주제가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새롭게 하는 삶으로 바로 이러한 큰 주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졌는데 3일 동안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진짜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이어지는 수련회와 영적 생활에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 찬양 개인 성가대 수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고등일부 전도사님이신 김성철 전도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내년에 김성철 전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진행은 고등일부 서현정이었고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